오늘 여주시 출범 기념하는 여주시 축제, 시민 축제 한마당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거룩한 삼보전에 그 감사함, 그 공덕을 더욱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부산 관음사에서 대수스님께서 법고 시연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참석은 못하셨죠. 예, 축전과 축하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병국 여주 양평가평의 국회의원께서 또 환을 보내주시고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윤조 강남갑 국회의원 대신해서 주영길 서울시의원님 오셨고요. 사무국장이신 최중현 사무국장님 오셨고 강남갑협의회 연합회장 손영로님 오셨습니다. 신사동 지역 출신의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주영길입니다. 계율청정종단인 불교종에 대한 교육 23주년과 창종 13주년 기념법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여주시 성격 출범을 경축하는 시민 한마음 축제로 백화사 산사 음악회를 이 자리에서 갖게 된 것을 함께 축하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오늘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 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 한 분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 오늘 크게 후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분들께 박수로서 격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미드 호텔 직업전문학교 이사장이신 김영복님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불교조계종 신도회장님이신 설주성 회장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남갑협의회 연합회장님이신 손영로 회장님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CU그룹의 최동규 회장님 모셨어요. 김춘석 여주시장님 대신해서 여주시청의 경제개발국장님이신 이근태님 오셨습니다. 예,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정수경 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오늘 여주시 사업연합회에서 타종단 스님들께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오셨는데요. 또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지대학교의 최명수 교수님, 학장님이신 최명수 교수님 오셨습니다.
종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스님들이 오늘 이 자리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여주시 사업연합회 회장님이신 송암사의 법진 큰스님 오셨습니다. 신고달사의 해성 큰스님 오셨습니다. 정각사의 현호 법현 큰스님 오셨습니다. 불국사의 묘공 큰스님 오셨습니다. 약사암의 동산스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주불교대학의 지공 원장님 오셨습니다. 여원정사의 월연스님 오셨습니다. 서남정사의 자강스님 오셨습니다. 민옥사의 일성 큰스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근본이 있고 근본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본 자체도 사실은 다가 아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 얘기하면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미상 즉견열해라. 범소유상입니다. 개시허망이에요. 저 오늘 그 김춘석 여주 시장님께서 이 참 성대한 자리에 오셔갖고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쁜 일정 관계로 경제개발국장인 제가 참석을 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제가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날씨도 좋고 정말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가는 이곳 우리 저 백화사에서 그 여주시 그 승격 이렇게 축하겸 선사음악회를 갖다가 이렇게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11만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주시 출범 축하하는 이 무대 그리고 교육 23년 창종 13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불자님들께 1275개 종단을 대표하여 해자 인자 큰스님 종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환영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또 예수시 출범을 축하하면서 오늘 이 법회에 공사 담당하신 데도 모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법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스님들은 생략하기로 하고 우리 여주시의원 시에 계시는 스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양 막작하고 중선 봉영하야 자정 기하니 시제 불륜이라 나무아미타불. 불교에는 업이다 그런 게 있습니다. 업.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업에 의해서 삽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 또 현생에 지은 업, 앞에 미래생에 지은 업, 업에 대해서 사는데 우리가 현생에 지어서 현생에 받는 업을 순해업이다 그럽니다. 순해업. 그 다음 내가 현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업을 순후업이다 그럽니다. 순후업. 여러분들이 업을 지어도 내가 은행에 저축해놔도
오늘 저축해놨고 오늘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해놨고 내일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죽고 나서 다음에 찾아가는 것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구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좋은 업을 짓느냐 나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한다 이거. 그래서 그 삼업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하는 거예요.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업생이다, 업생. 우리는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을 하면은 크게 우리가 잘 살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 좋은 업을 가지시고 항상 좋지 않은 말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성불하는 인연을 가지시고 복덕이 구족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스님의 달마도 작품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백과사 불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스님의 산수화 작품전도 하고 계시고 노래가 지원 스님께서 불러 주실 텐데요. 먼저 부르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원 스님이시니라고요. 노래가 지원 스님께서 불러 주실 텐데요. 먼저 부르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원 스님이시니라고요.